네, 다음에 2장 법률 행하겠습니다. 자, 거기 C가 있습니다. 법률 행위와 뭐의 관계? 의사 표시의 관계라는 말이 있어요. 자, 아까 사실이 있었고 뭐가 있었죠? 그러면 사실 가장 대표가 의사 표시, 다음에 법률 요건 중 가장 대표가 법률 행위. 그럼 여기에 따라서 일정한 뭐가 발생한다?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따라서 보시면 결국 효과는 뭘 얘기하냐면 권리 변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한다고요? 테마가 이제 요금 해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화살표 그면서 동그라미 X만 연습하세요. 자, 의사표시. 자, 동그라미 연습하세요. 의사표시 있는 법률 행위인 것으로 인한 권리변동. 그러다가 의사표시 없는 법률 행위 아닌 권리변동. 거기다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여기다가 이제 붙이는 거예요. 예? 사실 중 의사표시 들어가 있는 그 다음 요건 중 법률행위인 효과인 무슨 변동? 권리 변동. 그럼 밑에 건 사실 중 의사표시 안 들어가 있는 요건 중 법률 행위 아닌 권리 변동. 그래서 법률 행위는 권리 변동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권리 변동이 들어가고 법률 행위 아닌 것들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생긴다. 그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 행위는 반드시 무엇을 요소로 하죠? 뭘 요소로 해요? 아니, 법률 행위는 뭘 요소로 해요? 반대 들어갔는데 얘하고 얘 관계를 논의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법률 행위와 의사 표시의 관계 C. 자, 28조를 한번 가보세요. 28조까지면 자, 맨 밑에 법률 행위의 성질 가로 2번 법률 행위와 뭐의 관계? 자, 그러면 제목 2번 법률 행위 위에다가 법률 요건 쓰시고 의사 표시는 소속이 어디예요? 법률 사실. 그래서 아까 제가 의사 표시는 뭐라고 그랬고요? 사실. 법률 행위 위는 뭐예요? 요건 돼 있어요. 자, 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맞죠? 그러나 의사표시 자체가 곧 법률행위는 아니다. 그게 키워드. 의사표시가 곧 뭐이다? 법률행위다. 그리 할 수는 없죠? 의사표시가 곧 뭐다? 법률행위이다. 이 말은 논리가 안 맞다. 틀린 얘기예요. 자, 청약이 있게 되면 뭐가 있게 되면 청약이 있다고 해서 곧 계약이 된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청약이 곧 계약이다 이러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법률행위는 뭐를 요소로 하는데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청약이 곧 계약이라 할 수는 없잖아. 자, 그 1번 얘기가 그 얘기고요. 두 번째,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즉, 뭡니까? 법률행위는
의사 표시만으로 구성된다. 그러면 이 지문은 틀렸죠? 법령에는 뭐를 요소로 하지만 의사 표시 외 또 다른 것을 요건으로 할 수도 있다. 거기 얘가 혼인이 나와 있네. 혼인. 자, 갑이라는 남자분께서 청약을 하고 여자분께서 뭐 할 수 있어요? 승낙. 거꾸로 여자분이 먼저 뭐 하고 청약하고 남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승낙. 근데 이거 가지고 혼인을 할 수가 없어. 가서 혼인 신고를 해야 돼. 뭘 해야지? 가서 혼인 신고가 돼 있을 때 이때 혼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가끔 보면 뭐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눈만 맞아서 살 수도 있죠. 이걸 사실 혼, 혼인 신고까지 돼 있으면, 응? 법률 혼. 여러분들은 혼인 신고 다 하셨습니까? 기억이 나요? 혼이 돼 있을 거예요, 그죠? 무슨 혼? 그래서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혼인이라는 법률 행위는 뭐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의사표시 위에 또 다른 사실이 필요한단 말이야. 자, 예를 든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법률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왔네요. 의사표시 없는 법률 행위 존재. 의사표시 없는 법률 행위도 존재한다. 그러면 이 지문도 뭐였다? 틀렸다. 거기 있는 것은 법률 행위가 무엇을 요소로 하지만 의사표시가 곧 법률 행위이다. 틀렸고, 법률 행위가 의사표시만 구성됐다는 말도 틀리고, 의사표시 없는 법률 행위도 존재한다는 것은 뭐예요? 틀려. 요건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지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약간 철학적인 냄새가 풍겨. 힘들면 패스하시고, 뭐 하시고? 그렇게 패스하면 다 패스해야 됩니다. 응? 요건 이제 사실 중 뭐하고, 응? 사실 중 뭐하고, 의사 표시와, 그 다음, 요건 중 법률 행위 관계를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1, 2, 3은 시간 나는 대로 자꾸 한번 읽어 두십시오. 자, 다음에 D, 30쪽 가세요. 법률 행위 종류가 나온다. 자,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1. 단독 행위가 있고 계약이 있고 뭐가 있다? 합동행위 있죠? 여기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31페이지에 2. 채권행위, 물권행위, 무슨 행위? 준물권 행위까지 가면 여기 조금 깊은 거야. 그래서 그 1번과 2번은 어차피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2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 자, 거기 볼까요? 단독행위란 말이 있고 계약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 뭐죠? 합동행위란 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장 현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계약은 쓰는 거 당연히 뭐겠어요? 계약이죠. 자, 그러면 2번 계약 밑에 거기 1번, 2번, 또 2번 돼 있죠. 자, 3번으로 고치세요. 민법은 채권법, 가로 열고 뭐라고 됐어요? 3편 2장에서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14가지 계약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무슨 계약이라 한다? 그럼 14가지 계약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는 3가지야. 매매, 교환, 임대차. 자,
전형계약의 반대말은 뭐일까요? 비전형계약의 대표가 뭘까요? 비전형계약의 대표가 뭐냐면 계약금 계약. 무슨 계약이요? 거기 없잖아. 지금 계약금 계약이란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은 뭐다? 비전형계약의 대표. 자, 어쨌든 현실에서는 그 계약이 테마가 되는데 혹시 시험에서 한 문제가 거론되면 그 단독행위 언저리에서 하나가 나올 겁니다. 다음 중 계약이 아닌 것,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끔 하나씩 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외우지 마시고요. 자, 동그라미 1번이 타이틀 제목이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두 번째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그럼 여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특정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 단독행위가 무슨 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두 번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수령자가 뭐 되어 있지 않고?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의사표시가 있으면 곧 효력이 뭐하고? 발생하고 도달할 필요가 없는 단독행위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수험생들이 가장 힘든 데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야. 그럼 거기 상대방 없는 거에 가장 먼저 나온 말이 뭐죠? 자, 유언 동그라미.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가장 먼저 나온 말이 뭐죠? 해제.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갑하고 을하고 뭐 했다고요? 매매는 계약이죠? 네. 자, 그런데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주네. 얘가 뭘 안 줘? 자, 중도금 관련돼서는 갑은 변제기가 아니고 누구만 변제기야? 줘야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관계가 아니다? 동시행이 아니야. 동시행 아닌 을이 항변권이 없단 말이야. 항변권 어느 사람이 중독을 뭐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으면 뭐에 빠진다? 지체에 빠진단 말이야. 그래서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네? 최고를 하고 안 갖고 와. 그 을이 뭐야? 해. 제를 하는 거야. 그럼 해제할 때 누구한테 해야 되는 겁니까? 고민할 필요 있어요? 뭐 돼 있다? 특정돼 있다. 그러니까 누구의 상대방은? 해제의 상대방은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을이라고 이미 뭐 어디 있어요? 특정돼 있는 것. 근데 오늘 갑자기 여러분들이 유언을 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 각자 누구한테 유언할 거야? 누구한테 유언하시겠어요? 아니 지금 생각해보라고. 누구한테 유언하실 거예요? 가족? 아들? 다 다르잖아. 고민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갑이 유언하려면요 하긴 하는데 누구한테 해야 될지 한참 고민해야 돼. 하긴 해. 그러니까 누구의 상대방은 몰라. 본인도 몰라. 했다가 지웠다가 했다가 지웠다가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돼 있지 않아. 그러니까 고민 없이 너라고 딱 정해져 있으면 뭐고 상대방이 있는 거고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가긴 가는데 특정되어 있지가 않단 말이야. 그게 뭐라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야. 자, 거기 또 하나 재단법인 설립이란 말 있지. 무슨 법이냐? 재단법인.
자, 갑이 제단을 만들려고 그러면 재산을 뭐 해야 돼요? 내놔야 돼. 재산 단체가 설립 등기하려면 재산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갑이 뭐야? 부동산을 뭐예요? 이 재산을 갖다가 내어 놓는 거 있죠? 그걸 출연이라고 해요. 뭘 한다고요?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겠다 그 얘기야. 그러면 재산을 출연했으면 이 사람 뜻이 있어 없어? 그럼 이 사람의 뜻을 갖다가 어디다가 룰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룰, 룰이 뭐라고 그래요? 정관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법 중에 최고의 법이 천법이죠. 네? 그 단체의 최고의 룰이 뭐야? 정관이야. 룰. 그러면 이 룰을 만들죠? 그죠? 이 룰 만드는 것을 뭐라 그러냐? 재단법인 설립행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행위요? 자, 이 정관 만들 때 어느 특정인을 향해서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어느 누구를 향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자신의 의지를 담았죠. 그 다음에 정관 작성해서 그 다음에 무슨 등기? 설립 등기를 했어. 그럼 비로소 이제 뭐가 탄생했습니까? 응? 장학. 예? 장학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요, 장학재단을 잘 모여서, 응? 만들어서 어린 학생들한테 뭐 하는 거? 장학금 많이 뭐 하는 거? 지급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장학재단 만들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을 뭐 하죠? 서류 심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선발을 했어. 그래서 A, B, C, D 다섯 명을 선발해서 각자 4년 동안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A, B, C, D, E는 이거 만들 때부터 얘한테 만든 건가? 아니죠. 일단 모여놓고 만든 다음에 이 요건 충족한 학생들 준 거지. 그러니까 뭐야? 상대방 뭐다? 없는 단독행위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단독행위 할 때 죄라고 딱 정해져 있으면 뭐고?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럼 아까 담배 한 갑 해가지고 본권 대표 소유권, 본권 아닌 점유권 있었지. 그거 쓰레기통에 던지는 거 있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왜? 아니, 얼굴에다 버린 게 아니잖아. 특정돼 있지가 않다고. 나중에 줍는 건 별개의 문제고. 그래서 상대방 있다 없다는 얘기는 단독행위인데 일방적 하는데 딱 정해져 있으면 뭐고. 근데 이건지 어디로 갈지 계속 고민되는 거 있지. 그럼 뭐라 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 한다. 됐습니까? 그럼 나중에 시험 볼 때, 나중에 문제 풀 때 단독행위라는 말이 나오면 그 언저리에서 분명히 한 문제가 왔다 갔다 할 것이에요. 단독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양자의 구별 실익법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무슨 지위가 적용되지 않고, 자, 도달 동그라미. 도달하면 뭐 생각나요? 저 쫓아다니면서 졸졸 쫓아다니면서 계속 치상발이 뭐고 승격발이 졸졸 쫓아다녔잖아. 에? 131조 최고권 상대방 발신주의, 531조 승낙 격지자 발신주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 도달주의, 특별한 경우 무슨 주의? 발신주의. 그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죠. 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서 하나 힌트가 나올 것이고요. 상대방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나중에 해석 중 무슨 해석?
그럼 이제 3번에다가 별표. 결국 한 6월 가서 이 3번이 구별시력이 이해가 돼야 돼. 욕심내지 마세요. 계속 반복합니다. 단 기초적인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세요. 특별한 거 외워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단독행위 특징 잡아드렸습니다. 또 어디 가니까 또 뭐 한 글자 따가지고 막 외우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 해제하고 맨 앞에 뭐예요? 요즘 그 두 가지만 일단 기억. 아니 유언하고 뭐예요? 여기 해제 있죠? 해제하고 뭐야? 유언 두 가지 기억하세요. 자 그럼 우측 가셔가지고요, 자 31페이지 맨 꼭대기 위에 가로친 데 사단법인 무슨 행위가 있어요? 설립행위 있죠? 사람 단체가 설립 등기를 내면 혼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여기다 하면 돼. 사람 단체가 설립 등기를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만드는가? 을, 병 여러 사람 의사표시가 여기 들어가야 되죠? 설립 등기해가지고 무슨 법인? 사람 단체. 그게 무슨 법이냐? 혼자 못 만들지. 그러니까 나란히 가지. 나란히 가잖아. 그러니까 무슨 행위? 합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재단 법인 설립 행위는 뭐고? 아니 재단 법인은 혼자 만들 수 있어 없어? 아니 재단법인은 내가 돈 있으면 내 이 재산 가지고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단독행위겠다. 근데 사람 단체가 모여서 만들 때는 사단을 갖다 앞으로 이렇게 사람 단체 해봐. 사단법인 뭐라고요? 사람 단체. 그럼 혼자가 아니잖아. 그냥 여러 사람 의사표시가 들어가야 돼. 근데 재산 단체는 아 재산단체 혼자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혼자 만들 수 있으니까 단독행위. 사람단체가 만들 때는 복수가 되니까 단독행위가 아니란 말이야. 시험에 안 나와요. 구별 개념을 잡으란 얘기야 지금. 재단법인은 재산단체가 설립등기한 거고 사단법인은 사람 단체가 설립 등기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단계합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무슨 행위? 준물권행위 있죠. 그럼 채권행위에 1번 보시면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전한 법령행위가 무슨 행위? 자 거기 매매 동그라미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물권행위 보세요. 물권 변동을 목전한 법령행위가 물권행위다 해서 거기 소유권 이전행위 있죠. 그러면 그 매매에다가는요 563조 쓰시고요 소유권 이전행위는 186조 적으세요. 그래서 채권행위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남아 있는 거야. 에? 근데 물권 이전 행위는 소유권이 이미 다 넘어간 거니까 무슨 문제가 없다. 이행에 문제가 없죠. 그럼 채권 행위에다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채권 행위 왼쪽에다가 약속. 물권 행위 옆에다가 이행. 약속했으면 뭐 해야 된다? 이행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판기에 채권 행위가 있는 것이 선택 버튼이지. 응? 그 선택 버튼에 불 들어온 게 뭐고? 채권 행위고. 그 다음에 이제 컵 떨어지는 거, 이 물 나오는 데 있지. 거기 이제 물권 행위가 있는 곳이야. 불이 들어왔으면 매매가 된 거야. 어? 그럼 매매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행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버튼을 눌렀는데 어? 안 나와. 그럼 뭐 하지 않은 거야? 이행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약속했으면 뭐 한다? 지킨다. 다시 채권행위 오른쪽에다가 원인, 물권행위 오른쪽에다가 결과. 원인 있으면 뭐가 있는 거야? 결과. 자, 원인 옆에다가 X, 결과도 X, 결과 X 옆에다가 점점점 유인성, 있을 유자, 원인 인자, 유인성. 무슨 성이요? 원인이 잘못되면 결과도 뭐다? 원인이 잘못되면 결과도 X가 되는 것. 이런 걸 뭐라 한다? 유인성. 나중에 물권법에 나올 거야. 거기서 쓰기 위해서 전제해 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채권행위, 물권행위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채권행위는 처분권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물권행위는 처분권이 있어야 되겠죠. 수익권 넘겨주는데 뭐가 없으면, 처분권이 없으면 안 되겠지. 근데 처분권 없는 자가 매매하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처분권 없는 자가 뭐 하는 것? 매매도 관계없어요. 왜? 나중에 취득해서 뭐 하면 돼? 넘겨주면 되거든. 만약에 못 넘겨주게 되면 담보 책임 문제로 간다.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문제로 됩니다. 그 총칙은 나중에 전부 다 계약법 또는 물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편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보충, 학습, 의무, 부담 행위와 무슨 행위가 있다? 처분 행위, 채권 행위를 의무, 부담 행위, 물권 행위와 준물권 행위는 이행에 문제가 남지 않아서 처분 행위라 한다. 그래서 처분권 없는 자, 의무, 부담 행위, 채권 행위는 유효하지만, 말 그대로 처분권 없는 자가 무슨 행위라는 것은, 처분 행위라는 것은 용서될 수 없다. 그 차이 때문에 구별한 것이고요. 다음 3번에 요식과 뭐가 있어요? 불요식. 여러분들 아까 혼인, 요식, 불요식, 응? 요식, 유언, 유언, 요식, 불요식, 요식. 그래서 가족관계 이야기는 요식행위가 많습니다. 근데 재산관계는 뭐예요? 불요식. 자, 유언은 요식이다, 불요식이다? 요식이죠? 자, 이전에 갑이란 분이 Y대학에 100억대 재산을 증여하기로 늘 약속을 해놨습니다. 얼마요? 근데 유언장에다가 100억대 재산을 준다 해놓고 거기다 사인을 안 했나봐. 뭘 안 했다고요? 그럼 100억대 재산이 학교로 가는 거 상속인들은 원하겠어요? 원하지 않겠어요? 원하지 않죠? 근데 그 중에 누군가가 만약에 이제 공부를 한 사람 있으면 뭐라고 이의를 제기할 거야? 유언은 무슨 행위다? 요식, 방식이 필요한데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 그럼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100억대 재산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학교로 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상속받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Y대학에서요 법원에 소를 제기했어요. 100억대 소를, 100억대 돈을 내놔라. 너희들도 알고 있었지 않느냐? 평상시 그분이 뭐 하겠다고 얘기했어. 근데 판사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간다.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유언은 무슨 행위이기 때문에, 요식행위 때문에 방식을 뭐 하면, 갖추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유언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법의 논리입니다. 그럼 상속인들이 고인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재산을 뭐하면? 주면 문제가 없지. 근데 상속인들이 과연 그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항상 불협화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가족관계는 무슨 행위야? 요식행위로 보시면 돼. 근데 무슨 관계는? 재산관계는 뭐다? 요식이 아니고 뭐다? 불요식이 원칙이야. 자, 매매는 요식, 불요식? 가게 가서 물건 사는 거 매매다, 매매가 아니다? 계약서 작성합니까? 여러분들은 매매하면 오직 뭐 밖에 없어? 부동산 매매 밖에 없어. 아니, 자기가 경험한 그 밖에 없으니까. 가게에서 물건 사는 것도 뭐예요? 아까 여러분들 563조 뭐라고 그랬어요? 한쪽이 재산권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효력이 생기는 거지. 계약서 작성했을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563조를 보면 요식이 아니고 뭐다? 불요식이야. 그러니까 뭐가 원칙이야? 우리 이 재산관계는 뭐가 원칙이야? 불요식이 원칙이야. 단 계약서를 왜 작성하는 거야? 아니, 계약서를 작성 안 하면 나중에 꼭 딴 말 하잖아.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입증 문제 발생해요, 안 해요? 계약서에다가요, 거기 분명히 평당 얼마라고 적어놨어. 평당 100만 적어놨는데 나중에 항의하는 거야. 요즘 시세 내리는데 문제 있지 않느냐, 좀 내려주라. 그러니까 그 사람 미웠던지, 그러면 평당 한, 그러면 한 90만원 해줄게. 분명히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 계약서는 뭐라고 돼 있고. 근데 나중에 분명히 서로 통화해가지고 뭘 얘기했는데 나중에 뭐야?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러면 누가 입증해야 돼? 90만원이라고, 예? 말한 사람 입증하는 게 아니잖아. 그걸 들은 사람이 입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뭘 안 적어 놓으면? 입증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좀 깐깐하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돼. 대충 계약서 작성하면요, 해석의 문제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자기한테 전부 다 유리하게 자꾸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논란거리가 없도록 정확하게 계약서는 뭐한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뭐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계약서 씁니다. 원만하게 소유권 넘어갔어요. 계약서는 찢어버리면 되죠. 아니, 계약에 원만하게 소유권 넘어가면 계약서는 뭐야? 필요 없는 거야. 근데 계약서는 언제 필요한 거야? 아니, 둘이 등 돌렸을 때. 등 돌리면 말을 해야 안 해? 그럼 뭐 가지고 얘기해요? 그것만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계약서는 꼼꼼하게 적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식이 아니고 뭐다? 불요식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뭐 출연 있고, 출연 비출연만 해봅시다. 자, 5번 별표하시고요. 출연이라는 말이 있고요, 비출연이라는 말이 있다.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고 자신의 재산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재산 변동 증감을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가 뭐고? 비출연 행위가. 그 다음에 재산 행위 가운데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을 재산시키는 행위가 무슨 행위다? 출연 행위다. 그러면요, 출연은 어떻게 되죠? 내 거 마이너스 상대방 플러스 되는 게 출연. 아시겠어요? 그렇지는 뭐다? 비출연. 아까 갑이 담배를 하나 가지고 있었다. 담배 무슨 권이 있었다? 소유권이 있었다. 자, 이걸 쓰레기통에 포기하는 건 뭐야? 출연, 비출연. 출연, 비출연. 누가 봤냐고. 누가 받았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던진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포기는 뭐다? 내 거만 마이너스지 어느 누구도 플러스인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게 쓰레기통 던지려면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옆에서 던질 거 나한테 던져라. 그래서 을이 갑이 소유권을 을한테 뭐 하는 것? 이전하는 것은 내 거 마이너스 이쪽 플러스죠. 이게 뭐예요? 주전. 그럼 나와 있죠? 소유권 포기는 뭐고? 응? 비출연이고, 자, 소유권 양도는, 그러니까 출연은 뭐죠? 내거 마이너스 상대방 플러스. 소유권 포기는 내 거만 마이너스지? 어느 누구 플러스 아니지? 그럼 뭐다? 비출연. 그럼 거기다 딱 색깔 칠하라고요. 소유권 포기, 소유권 양도, 다른 거죠. 그래서 거기 출연, 비출연 뜻을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법률행위 종류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4페이지 제일 중요한 파트, 타이틀 명칭이 뭐죠? 성립 요건과 무슨 요건? 그러면은 그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보시면 일반적인 것을 한번 보세요. 일반적인 것. 일반적 성립 요건 1. 당사자 존재. 2. 목적의 존재. 3. 의사표시 존재 있죠? 다음 그 밑에 일반적 효력 요건 있죠? 당사자가 뭐 가질 것? 능력 가질 것. 두 번째,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가질 것. 세 번째,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자, 일반적인 것만 보세요. 자, 그러면 일반적 성립 요건과 일반적 무슨 요건? 효력 요건 있지요. 그러면 이제 표를 만들어 드리면 성립 요건과 무슨 요건? 그러면 시작되는 게 이거부터 시작돼야 돼요. 무슨 요건? 자, 성립 요건이 세 가지가 있죠.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자,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아니고 불성립. 다 갖추면, 갖추면 성립. 성립한 후 타이틀 들어가는 것이 효력 요건. 자, 효력 요건은 효력이 없다. 두 글자. 없다는 무효. 효력이 있다. 유효. 근데 중간에 있는 게 하나 있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취소란 용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프린트물 맨 왼쪽 위 빈 여백으로 남아있죠. 성립요건 반대와 살펴 무슨 요건? 요 그대로 쓰세요. 거기다가 성립 요건 밑으로 내려서 없으면 불성립, 갖추면 성립. 성립한 다음에 무슨 요건? 없으면 무효, 있으면 유효. 왔다리 갔다라는 게 뭐다? 취소. 이걸 자꾸 연습하셔야 돼. 성립 요건 당사자 목적 중 다 갖추면 성립, 못 갖추면 불성립.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다 갖춘 다음에 무슨 요건 들어와서? 효력 요건 들어와서 당사자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있고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의사표시 일치하고 하자가 없으면 유효, 못 갖추면 무효, 아니면 뭐다? 취소.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무슨 요건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다른 건 아니고
불성립하고 무효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 뜻이야. 무효가 되려면 적어도 어디를 건너와야 돼? 아니, 성립 후의 얘기야. 그러니까 어디서는 불성립에서는 무슨 단어가 나올 수가 없다, 무효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에? 뭐에 관한 거?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래서 35페이지에 몇 페이지에 보충학습이라 되어있나 거기? 어? 거기 능력 얘기 나옵니까? 당사자 능력 얘기가 나와. 무슨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나와. 첫 번째 거. 다음,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37페이지를 피시면 뭐가 나온다? 응? 목적이 나와요. 에? 그 목적 안에 이제 다 나와. 확정의 얘기도 있고, 가능 얘기도 있고, 적법 얘기도 있고, 타당성 얘기가 순서적으로 나와. 그 다음에 넘기고 넘기고 넘기셔가지고 페이지 62페이지 가시면, 몇 페이지 가시면 의사표시가 나와요. 무슨 표시요? 그래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페이지 넘기시면 65페이지 몇 페이지요? 의사와 표시가 뭐하자는 것들,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있고. 또 넘겨보세요. 계속 넘기시면 77페이지 몇 페이지요? 사기 뭐가 나온다? 강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 마지막 페이지가 84페이지야 몇 페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자 35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책을 반으로 접으세요. 이미 하시던 분들은 책이 뭔가 표시가 되어 있을 거야. 몇 페이지부터? 35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책을 반으로 접고 세게 세 번 내리치세요. 하나, 둘, 셋. 왜 세 번 쳤을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것 따라 공부하는 거예요. 총칙은 뭐 따라서? 효력 요건 따라서 공부하는 거예요. 당사자 능력, 목적, 그 다음 뭐요? 의사표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겠어요? 왜 의사표시겠어요? 아니, 요건 중 법률 행위는 사실 중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거나 뭐가 있으면,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이 법률 행위도 고장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뭐예요? 의사표시, 이 고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 의사표시 관련 조문들을 자꾸 보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당사자, 목적, 뭐에 관한 것, 의사표시가 세 번 두들겼죠? 이제 그것 따라서 공부하는 거예요. 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따라서 공부하겠습니다.